엄마 애들 다 욕해 이러더라고요. 욕을 왜 해? 했더니 다 해. 한두개 정도가 있습니다 요즘. 맨 앞에 붙거나 맨 뒤에 붙거나. 상대를 가려서 해. 뭐 이를테면 어른한테는 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신건강의학과 조선미입니다. 저는 이제 병원에서 많은 아이들, 성인, 청소년을 보는데 예전하고 굉장히 아이들이 좀 달라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1학년이면 와서 지켜야 되는 규칙을 뭐 어렵지 않게 지키고 또 뭐 한 학기가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또 나이에 맞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숙하는데 요즘은 이제 교실에서 아이들이 규칙 지키는 걸 훨씬 더 힘들어하고 또 부모님들도 규칙을 가르치는데 예전에 비하면 좀 네, 신경을 덜 쓰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교에 보낼 자녀가 있는 분들은 제 책을 좀 읽고 초등학교에 가려면 요 정도는 하고 가야 된다. 네, 거기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애들 키우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제 앞에서 쓰진 않았지만 저희 딸이 엄마 애들 다 욕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욕을 왜 해? 했더니 다 해. 그래서 설마 다겠어? 라고 생각은 했으나 이를테면 이 아이가 그 학급에서 뭐 다섯 명이랑 친하다. 근데 그중에서 이제 대부분 한다. 근데 이제 욕이라는 게 막 쌍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마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한두개 정도가 있습니다, 요즘. 맨 앞에 붙거나 맨 뒤에 붙거나. 제가 들었을 때는 이게 애들이 쓰는 뭐 접미사, 접두사 같은 느낌? 근데 이걸 욕이라고 생각하면 엄마들은 굉장히 깜짝 놀라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또래랑 어울리는데 또래랑 다른 말투를 쓰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어른들도 남자분들 그 예비군 훈련 가면 다 옛날 말투 쓴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동창 모임 하면 또 옛날 별명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언어라는 게 한편 그 사람의 뭐 예의나 품위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또 관계를 다지는 응집력의 하나의 그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재를 할 수는 있지만 애들이 제재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 딸이 이제 그랬는데 집에서는 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는 안 하더라고요. 집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얘한테 상대를 가려서 해. 뭐 이를테면 어른한테는 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하지 말고 딱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하는 그 친구들하고만 해.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되고 안 되는 거를 또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청소년기 되면 말이 거칠어지는데 어떤 한 해만 굉장히 점잖게 얘기하면 그것도 좀 상황에 안 맞는 거거든요. 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나이 또래 애들이 하는 뭐 약간 비속어? 뭐 우리도 한때는 했던? 근데 아 얘가 지금 요즘 어울리는 애들이 좀 이런 식으로 말하나 보다. 근데 그런 애들이 더 불량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두 애를 키워보니까 좀 어떤 땐 좀 더 일찍 하고 어떤 땐 좀 늦게 하고 뭐 이런 차이만 있어서 너무 과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어디 어디에서는 조심해. 저한테 그럼 혼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얘기하시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놀이를 할 때 부모님들이 얘하고 나하고 동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 이거 틀렸잖아. 그러면 봐줘.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뭐 재미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너랑 나랑 똑같아라는 마음으로 하면 이제 아이가 아빠랑 나랑 똑같아, 엄마랑 나랑 똑같아 이렇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놀이 상황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놀이 시간을 많이 갖게 되면은 놀이 외에도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을 벗어나면은 바로 원래 부모 모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환경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 봐줘 뭐 이렇게 되면은 그냥 친구 말투잖아요. 그럼 그냥 바로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하고 놀아줄 때 부모가 그렇게까지 얘 나이까지 안 가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얘보다는 이제 좀 더 분별력 있고 좀 언어도 가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가 놀이가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놀아주면은 이제 아빠가 이렇게 공 던져주면 애가 빵 차고 잘했어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때는 거기 애들이 이렇게 버릇없이 말하거나 버릇없이 행동할 만한 여지가 없거든요. 근데 요즘은 근데 훨씬 더
부모님들이 이렇게 퇴행된 형태로 놀아주시는 거 아닌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부모의 통제가 안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조금 아까 나한테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아빠가 갑자기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면은 애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이걸 합치기가 어려워요. 약간 표정 관리도 안 되고 이걸 내가 웃어야 되나 화내야 되나 뭐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놀아는 주되 너무 연령대를 아래로 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실 건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만나는 아이들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 게 예전에는 이제 저학년이면 이렇게 이거 해보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요즘은 이거 해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 쳐다보거나 왜요?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좀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는 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시에 대한 순응 정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밖에 나가서 엄마한테 저 선생님은 친절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뭐 목소리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평가를 하려면은 많은 애들한테 똑같이 해야지 결과를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누구한테 더 친절하거나 덜 친절하면 안 되는데 이게 좀 중립적으로 하면은 좀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아이들이 굉장히 뭐랄까 정서적으로 대접을 받는다 그래야 되나? 정서적으로 이렇게 부모님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정서 속에서 칭찬을 많이 하면서 키우시는구나 하는 거랑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걸 이렇게 강하게 가르치지는 않는다 이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뭐 일단 저는 이제 아이들이 누군가한테 괴롭힘을 당하거나 맞거나 이렇게 할 때 부모님들한테 좀 정리를 해드려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애가 3학년이 됐는데 어떤 애한테 맞았어. 근데 이 자체는 이제 부모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뭐 학교 폭력이기도 하고. 근데 일단 아이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 문제가 된 아이가 그 반의 애들을 대다수 이렇게 괴롭힌다. 이러면 이제 우리 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문제예요. 근데 어떤 아이가 우리 애만 괴롭힌다든지 다수의 아이가 우리 애만 괴롭히면 그 이제 우리 아이가 뭔가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때 사실 괴롭히는 아이를 통제할 수 있는 건 교사하고 부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학년인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예, 그런 행동이 중단되도록 하고 이제 어머니들이 얘한테 이제 사과를 받으면 얘가 치유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이제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고 뭐 어떤 벌을 준다 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길게 걸려요. 그리고 그 사이에 때린 아이 부모님이 와서 봐달라 그래야 되나? 이제 어쨌든 잘 얘기로 이제 해결하자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시간이 길게 가면서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같이 스트레스 상황에 오래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전학을 가면 괜찮은데 전학을 안 가면 그 반에 계속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남은 기간들을 이제 이 아이가 지내는데 사실 엄마는 집에 계셔서 잘 모르지만 훨씬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될 수 있어서 이제 가급적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우리 아이를 최대한 위로해주고 뭐 보듬어주고 선생님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빨리 교실에서의 적응력을 회복시켜주는 게 중요하지 사실은 가해자 피해자를 해갖고 벌을 준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 방법밖에 없을 때 아니면 정도가 너무 심할 때 이럴 때 쓰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일단 학교 가기 전에 뭐 유치원을 같이 다닌다거나 뭐 학원을 같이 다닌다거나 때 되면 이제 가족끼리 뭐 놀러 간다거나 이제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몇 명의 친구를 만들어 줄 수는 있어요. 만들어 줄 수는 있는데 이때 아이들은 부모의 친분 관계에 의해서 이제 모이기 때문에 제가 나랑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깊이 경험할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많아져요. 친구들이 많아지면 나하고 더 맞는 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부모님들이 단짝 친구를 만들어주면 얘는 얘랑 단짝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딴 애가 더 좋은 거예요. 이럴 때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에 들어가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 아이들이 부모가 보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행동을 해요.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그래서 1학년에 보내실 때는 이제 너네들이 한 반이고 단짝 친구니까 잘 지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더 좋은 친구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둘이서만 안 다닐 수도 있고요.
셋이 왔는데 셋이면 또 얘가 얘랑 더 친해지고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에 애가 노출된다고 생각하시고 왜냐면 이제 단짝인데 이 애 중에 한 애가 딴 애를 사귀면 딴 애랑 친해지면 얘가 집에 가서 엄마 뭐 걔가 나랑 안 놀아 그럼 이제 이 엄마가 이 엄마한테 가는 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제 친구 관계라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관계를 어머니들이 과도하게 통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절대로 친구가 많아지거나 잘 지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는 순간부터는 너는 누구하고 놀아라, 누구하고 놀지 마라는 걸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 커지면 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이렇게 의견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부모님이 모여서 같이 놀지만 여기 애들끼리 놀 때 싫은 애는 싫거든요. 싫다는 표현을 합니다. 집에 올 때도 나 쟤 안 가면 안 돼? 근데 이제 이렇게 어른들끼리 친한 게 중요하면 그때는 어른끼리만 모여야 돼요. 애들끼리 잘 맞으면 놀아도 되지만 사실 이게 이 아이의 교우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기준을 어디에 두냐보다 이제 요즘 많이 하는 놀이가 엄마들이 역할 놀이를 한다고 이제 애하고 엄마하고 이제 각자 역할을 맡아서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하는 역할 놀이의 특징은 본인이 다 정합니다. 나는 뭐 여왕이고 엄마는 공주야 뭐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멘트를 정해요. 내가 이렇게 말할 테니까 엄마는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제 엄마 이건 역할 놀이지만 역할이 아닌 거죠. 엄마는 약간 꼭두각시처럼 저는 이거를 역할놀이라고 생각 안 하고 공상놀이라고 봐요. 근데 공상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놀이를 계속하다 보면은 이 엄마라는 존재의 어떤 개별성, 권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어떤 애들은 놀이에서 함부로 하던 걸 이제 그대로 하기도 하거든요. 역할놀이를 할 거면 나는 뭐 선생님 할래? 그러면 엄마가 그래 그럼 내가 학생 할게 하고 이제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역할놀이 때문에 이제 굉장히 저는 이 사회성도 많이 미숙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빠들은 제가 볼 때 뭐 보드 게임을 했어. 근데 애가 지면 너무 싫어해. 그럼 이제 져주고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얘가 기분이 상하면 너무 달래주는 것 같아요. 이제 왜 이거 이렇게 써? 뭐 이쪽으로 하라고 그러면 그래 알았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놀이를 통해서 애들이 굉장히 더 어린 나이로 퇴행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놀이를 하는데 네가 기분이 좋아야지 이런 마음 그다음에 놀이를 하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이제 이러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학년 때는 뭐 골고루 경험하게 해준다, 골고루 체험하게 해준다. 그래서 뭐 어디를 많이 데려가기도 하고 뭐 바이올린 하면 바이올린 시켜주고 피아노 하면 피아노 시켜주는데요. 사실 굉장히 오해입니다. 왜 오해냐면은 나 피아노 치고 싶어. 근데 이제 우리들은 부모님들은 피아노를 얘가 배우고 싶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얘는 쳐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려면 시간을 들여서 그거를 꾸준히 힘들어도 참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거를 딱 하겠다고 했을 때 엄마 나는 기꺼이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서 이걸 잘할 때까지 할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영도 수영장에 들어가고 싶어지 그 물 먹어가면서 수영을 배우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저거 하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 애는 예체능에 관심이 많았는데 뭐 발레는 발레복을 입어보고 싶다거나 그냥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이제 조금 상급반으로 가려면 힘든 걸 참아야 되잖아요. 대부분 그때 아이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늘 그 시간에 가는 게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골고루 다 한 바퀴씩 도는데 대부분 그냥 노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뭘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노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학교 갔다 집에 와서 또 어디 학원을 가서 노는 게 그러니까 예체능을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했을 때 이걸 내가 꼭 시킬 건가?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이거저거 두세 달씩 하는 거는 뭐 사실은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정리를 안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학습까지 집어넣으면 애들이 너무 바빠요. 체험을 하는 건 해보고 싶어 한번. 바이올린 줄을 한번 땡겨보고 싶어. 그림을 한번 이렇게 물감으로 칠해보고 싶어.
이제 이런 거 아주 드물게 거기에 뭐 재능이 있거나 몰입하는 애들은 시키셔도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세 달을 넘어간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 딸도 발레 보기 예뻐서 이렇게 해서 아 하고 제가 알고 그다음부터 이제 웬만한 건 안 시켰는데 그냥 저는 그냥 운동. 아 얘가 가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시간만큼 이제 몸을 쓴다. 뭐 요 정도? 그리고 피아노하고 미술은 사실 그걸 배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부모님이 특별히 내가 좀 이걸 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면 이걸 통해서 배운다거나 그 악기가 뭔지를 본질적으로 이해한다거나 이거는 아니라는 거를 예, 기억을 해두시면 빨리 적당히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사실 그런 애들이 전국에 엄청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고학년이나 이제 사춘기쯤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그 청소년기에는 이제 자아 정체성을 만들고 어쨌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완전히 이제 온 정신력을 다 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뭐 예전에 프로게이머 그리고 이제 아이돌은 사실 최고죠. 애들이 이렇게 보기에. 그거는 이제 핵인싸 중에 핵인싸죠. 워낙 정말 인기 있고 정말 핫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거고 근데 이제 얘네들의 특징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하겠다 그러고 꼭 할 것처럼 하고 뭐 이렇게 가려고 그러고 이제 굉장히 정상적인 발달 과정인데 이제 여기서 뭐 너는 뭐 재능도 없어 보이고 뭐 쉬운 일이 아니고 뭐 경쟁률이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발달 과정에 안 맞는 피드백인 거죠. 그래서 그냥 잘한다 못한다에 굳이 하지 마시고 돈을 쓰거나 진학을 뭐 이렇게 특별히 그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어느 순간 이제 그냥 줄어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본 아이 중에 하나는 그 엄마 오디션을 데리고 갔어요. 갔다 오면서 이제 현실감이 팍 든 거죠. 아빠 나는 엄마 나는 그냥 공부할게. 그래서 그냥 어린아이들이 뭐 이렇게 공상 속에 뭐 대장이 되거나 공주가 되는 것처럼 청소년기에는 또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있는데 아이돌은 노래하고 춤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일상에서 이제 크게 해보기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하면은 친구들끼리 야 너 잘한다. 그럼 이제 아이돌 될까?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 그냥 중학교를 일반 중학교로 잘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